안녕하세요, 비누입니다. 이번 영상은 덫이 말을 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꼬시는 방법이 아니라 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챕터 6에서 편애하는 아들 미션 전에 가능합니다. 미션 지점 뒤쪽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일단 대기를 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적대시를 해서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총을 쏘는데 그때 덫이가 도와줍니다. 야, 도와달라고 임마. 야, 나 뒤진다 임마. 야, 어씨, 뭐야. 야, 도와달라고. 뭐 아무튼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터치가. 그러면 자기 말을 타고 있는데 이 말에 잘 보면 안장이 없어요. 이러면 된 겁니다. 이제 터치한테 박아서 말에서 떨어뜨립시다. 아니, 아, 잠깐만. 아니, 왜 제가 박냐? 아무튼 터치 내렸네요. 터치 말에 올라타기를 합시다. 아니, 왜 얘가 타지냐? 이 뭔데 이거? 말이고 샤이어. 뭐 잘됐어요. 샤이어로 박아버립시다. 다시 박아서 떨어뜨리고 내려라 빨리. 그러면 이제 이 말을 탈 수 있어요. 안장이 없을 때 버그로 탈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안장을 떼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장을 올려도 기본 말로 되지 않고요. 음식을 먹이든 뭘 하든 침밀도도 오르지 않습니다. 휘파람을 아무리 쳐불러도 올 생각이 없어요. 역시 말은 주인을 닮는다던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마곡간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마곡간에 넣으려고 하면 갱 말은 마곡간에 넣을 수 없다고 하고 갑자기 테네시 워커가 기본 말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안장도 테네시 워커 쪽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뭐 망한 거죠. 네. 저장하고 불러오기를 하더라도 더치 말은 테네시 워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멘트에서 더치 말을 꼬시는 게 아니라 탈 수 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탈 수는 있구나 라고 재미로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한 번은 타보고 싶었는데 꼬시는 게 안 돼도 살짝 아쉽긴 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